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풀 보이죠? 요풀 보죠? 요 풀이 비단풀입니다. 비단풀. 저도 예전에 이게 무슨 풀인지 몰랐어요. 제가 와송을 한참 키울 때, 그래서 와성 키운 지가 제가 거의 한 7, 8년 전 이야기입니다. 그때 어느 분이, 암환자분이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풀 혹시 밭에 있으면 좀 구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해가 제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. 그분이 이제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. 근데 비단풀도 구해달라고 하고 뭐 엉겅퀴도 구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풀들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비단풀을 저한테 꼭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찾아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마침 제가 저희 밭에 그제 저지를 안 짓는데 밭 주변에 그 비단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 저희 또 텃밭에도 보니까 요즘 비단풀이 많이 나네요. 요 부추밭이거든요. 뭐 텃밭을 하니까 제 주전 제가 안 칩니다. 여기도 비단풀이 있고요. 요저 옆에도 또 비단풀이 또 있네요. 비단풀 많이 있네요. 예. 여기 오니까 또 비단풀이 있네요. 그분이 이제 가끔씩 전화가 오거든요. 요즘은 이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. 건강해지셔가지고 강의도 나가시고요. 그 비단풀을 보니까 또 그분 생각이 나네요. 자, 모든 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